2025 에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14일 146만 3,874명의 최종 서명부를 경주시에 전달했습니다. 경주시가 에펙 유치 운동을 시작하면서 100만 명 서명 운동에 돌입한 지 75일 만에 146만 명이라는 역사적인 서명 운동 기록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경주 시민이 협동하고 경상북도민이 협동하고 또 인근 도시에서 많은 협조를 하였고 심지어는 호남 지역 익산시에서도 엄청난 서명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협동 정신이 굉장한 힘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주최한 100만 서명부 전달식에서는 100만 서명운동 추진 경과 영상 보고를 시작으로 서명부 제막식과 전달 퍼포먼스를 가지고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과 단체의 도지사 표창과 유공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런 우리 시도민들의 뜨거운 의지와 열망을 모아서 본게임에 가서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번만큼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그런 공평한 심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는 당연히 우리 경주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경주에 에펙 정상회의가 유치돼서 우리 경주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 역사 또 우리 경제 발전 경험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한번 외칠까요? 파이팅! 이 경주 시민들이 하고 싶은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경상북도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 에이펙은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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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와 경주시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반드시 경주에 유치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의회에서도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 유치되는 그날까지 모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6만 명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도록 헌신 노력하신 수상자 여러분, 여러분이 계셨기에 경주시 서명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자부합니다. 익산시를 비롯한 호남 지역 여러 시도민들이 이 서명운동에 같이 동참하여 주셔서 추진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100만 서명운동은 범시민추진위원회의 중심으로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과 유관기관 시민단체의 참여로 146만 명의 서명 동참을 이끌어내 유치 염원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석 달간 에펙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저희 경주시 인구가 25만 명인데 그 8배가 되는 146만 4천 명이 서명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22개 경상북도 도민들, 또 경주를 찾는 많은 국민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경주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지지 의사를 표명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시도민들의 의지와 열망을 바탕으로 반드시 우리 경주의 에이펙 정상회의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나머지 결정의 최종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146만 서명부를 국회와 외교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경주 유치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시도민들의 의지와 열망을 모은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중앙의 각계 여론 또 범국민적 의지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사례를 참고를 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경주를 어떻게 하면 잘 알릴 수 있고
특히 대통령님을 비롯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들에게 우리 경주의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